갑자기 우리 희철 씨가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바람을 네. 잡으셔가지고 또 그냥 이 피킹을 하면서 노래를 네. 할 수 있는 레파토리들을 즉흥적으로 장난삼아 우리가 좀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의도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놀면서 하다 보면 또 늘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놀아도 정체가 중장 요것도 요 16이 들어가요.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이것도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마장 사운드가 좀 나와줘요. 말 타는 사운드. 이게 빠르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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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120 정도 템포는 네. 다운 피킹으로도 사실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50 정도 된다. 150. 너무 빠른데.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그러면. 어휴. 정도 돼요. 거의 뭐 메탈릭한데요. 이제.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이 노래가 네. 152 템포에서 하니까 고기사네. 다운 피킹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근데 이제 베이스 피킹은 제가 권장드린 피킹은 피크로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기타는 이렇게. 그러니까 줄하고 피크하고 약간 이렇게 사선을 틀어갖고 그렇죠. 긁으면 이제 깍깍 그렇죠. 하면서 긁는 이제 소리가 나는 근데 거죠?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수평으로 수평으로 일직선상이 네. 돼서 줄이 이렇게 있으면 피크가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평을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긁지 네.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그렇죠. 이런 소리가 아니고 네. 이런 아주 청하면서 아랫두리가 살아있는 이런 소리 이런 네. 소리로 뭐 연주를 하시면 다운피킹을 해보면 네. 혹시 이런 그 식으로 연주하는 것도 공통점 뭐냐면 힘을 빼야 된다는 거. 네네. 허심을 빼야 된다는 거. 다운 오브 피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연주해 드렸다시피 템포가 130 이상, 150 이상이 되는 어떤 락킹한 곡에서 네. 우리가 다운으로만 하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업을 부채질을 계속 이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부채질을 한다고 왔다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부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부채가 이 베이시스트들한테 이 주는 교훈이 크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 할 때의 톤이나 네. 업을 할 때의 톤이 크게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다운 피킹은 이게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그냥 내리는데 업 피킹으로 똑같은 소리를 내려면은 그렇죠.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죠. 세게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톤이 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다운이나 업이나.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하프 미터 하면은 네. 티가 안 나는데 네. 그냥 음을 풀어서 네. 약간 락킹하게 하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크 베이스의 매력에도 한번 빠져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딥퍼플의 네. 로저 글로버 같은 네. 그런 연주자도 피크로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네, 뭐 그 스모 원더 워터 같은 거 뭐 빵 빵 빵 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네. 굉장히 일렉 베이스 연주에서 피킹을 할 줄 아는 거는 당연지사다. 네.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피크로 연주하는 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기타가 아닌데 왜 피크로 연주를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일렉 베이스는 원래 이 락이나
모든 어떤 그 장르를 초월해서 피크 베이스를 기본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베이스 처음 연습을 할 때 피크로 베이스를 치면은 아, 넌 베이스를 되게 못 치는 애구나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베이스 연주하는 사람들이 기타로 이제 도전을 했다가 기타 플레이가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그러세요. 이철 씨가 또 밀려갖고 저도 베이스로. 아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일 줄 몰랐네. 그래. 아 BPM이 130, 150, 160이 넘어가면은 다운 피킹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점. 네, 어려워요. 그래서 다운 업 피킹을 같이 병행해서 연습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